성령이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게 크셨는지 성령이 좀 크지요 제가. 그건 뭐 아니 아름다운 그 자체로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품격 향기가 와야 된다는. 네 감사합니다.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향기를 궁금한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그사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아니 어머니 아니고 여자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맞죠? 누나 아내요 동생이요 내 동생. 어머니 진짜 말. 그렇지요. 지금 30대인데 30대죠? 제가 80대도 30대. 나도 지금 가서 잘 못 잘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여기 김영주 오늘 처음 거예요? 네. 저 당연히 오셨나요? 오늘 처음. 네, 저는 재작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. 2년 만에 오셨구나. 네, 2년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겠어요? 주병진을 뵐 때 우리 방신 씨 목소리하고 좀 비슷해서 풍기는 향도 그렇고 노래도 잘하고 성향도 좋고 그죠? 우리 어머님 주무시고 계신 거야 아버님도? 오늘 반응이 없어. 그냥 이따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. 먼저 나가실 때 큰일 났다 다치면 두 줄로 나가고요. 먼저 휠체어 타시면 먼저 나가야지. 막 어디로 대면 나가실 때 자꾸 말씀 드립니다. 먼저 안내하시고 이제 우리 지금 제일 많이 했죠. 네. 사주가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아 지금 이제 8년째. 8년째. 네. 지금 아까 네, 지금. 네, 지금 보내드린 곡은 제 타이틀곡 변심이라고. 아, 변심. 네, 이 곡을 들으시면 변심하시면 안 돼요, 절대. 아셨죠? 네, 변사님 계신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다 변심하고 싶은데. 변심할 것 같아요.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에요? 네, 두 번째 곡은 네, 한 번 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곡일 수도 있어요. 즐거운 파이브 노래 보내드리고, 반응이 좋으면 한 곡을 더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.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, 일단. 박수 주세요! 주시면서! 자,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서! 자,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에요! 사랑해, 사랑 먹고 늦게 뭐였어? 늦게 춤을 추시다.